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앞에 조금 넘겨서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의 주제이죠. 그에 대한 정답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려면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위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즉 자연인은 결코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되살릴 수가 없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거듭남이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만으로 가능한 일이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거듭남의 사역을 위해서 맨 먼저 자연인의 심령 속에 들어가시는데요. 이것을 성령 세례 혹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마음을 열어서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밝히시며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설득하시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한 사람의 자연인이 거듭나게 되죠. 이 과정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과정을 보면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지요.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의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질문입니까? 거듭남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느냐는 것이죠. 내 가족, 내 친구 그리고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그냥 있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역시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들은 설교처럼 분명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사실 이미 지난주 질문 뉘앙스 속에 답이 있죠.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터이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 그 자체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거듭남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 있는 것이죠.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존 오웬 목사는 그의 책 성령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일을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모순되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존 오웬 목사만 한 것이 아니라 역사상 건전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뉴 잉글랜드 즉 미국의 청교도 목회자 조나단 에즈워즈는 거듭남의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사람은 거듭나기 위해 애써야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거듭남만 그런 것 아니지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모든 일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믿음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지만 우리 역시 그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우리 역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이러한 긴장관계를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시지만 또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노력 없이도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사람은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지만 거듭남의 진리와 그 필요성을 우리가 알았다면 거듭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항상 도구를 사용하셨는데 특히 때로 천사를 통해 하셨고 때로 사람을 통해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때 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하여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의 역할과 책임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남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유명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는 거듭남의 은혜를 얻기 위해 모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88문답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혜택을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일상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일상적인 방편은 그분의 교회로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에 효력을 미치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 성례 기도는 일상적인 오디너리 매우 평범한 수단들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바라면서 이 일상적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도 아니란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이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거듭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이 은혜의 방편이 시행되는 자리에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 성례 기도 이 중에 특히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거듭남을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거듭남의 필요성, 거듭남의 중요성,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지만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래서 거듭남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일이 그 중생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열렬히 간구해야 합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겸손하고도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내 가족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 가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웃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좌지우지되는 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 없이 일하시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듭남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기도도 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건데요. 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시죠. 내가 몸이 아플 때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특별히 간구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통해서 우리에게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병든 몸이 낫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이 거듭남이니 그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나의 거듭남을 위하여 기도하며 다른 사람의 거듭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의 언약의 자녀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부모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기도의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거듭남을 바란다면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줄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겠죠.
나머지는 다 수식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말씀은 거듭남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죠. 또 다른 본문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요약하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죠. 여기에 나타라는 말은 우리 측면으로 생각해보면 태어남이죠. 여기에 다시라는 말은 없지만 문맥상 당연히 다시 태어남이죠. 그러니 낳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기의 의지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말씀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거듭남의 수단이 말씀이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선포되는 말씀, 즉 설교입니다. 왜 그럴까? 이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말씀이 거듭남의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25절 제일 마지막에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한, 전파한, 선포한, 즉 선포되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서신서에서 복음의 선포를 나타내는 수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선포된 말씀이야말로 거듭남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구절을 보면 믿음은 읽음에서 나며가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입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그러니 로마서 10장 17절이 말하는 들음은 기본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문답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은혜의 방패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말씀 성례 기도. 그리고 이어지는 89문답부터는 이 말씀 성례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가를 쭉 설명하는 것인데 88문답에 이어서 바로 89문답이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 선포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설득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효력 있는이라는 표현과 설득하시고라는 표현이 지난주에 살펴본 이 효력 있는 부르심, 즉 중생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바로 말씀 선포를 수단으로 삼으셔서 죄인들을 설득하시어 그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베일리의 신앙고백서 24조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중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들음을 강조합니다.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읽히는 말씀보다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이 중생의 중요한 수단임을 가르쳤습니다. 거듭남의 수단으로서 선포되는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말씀 선포가 거듭남의 수단이 되는가? 선포되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측면이 항상 담기게 마련입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내용과 하나는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율법적인 내용은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율법을 들을 때에 그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영원한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비참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율법은 죄인의 마음속에 영혼의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도려내는 효력을 가져 사람의 영혼을 꿰뚫고 그로 하여금 거듭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또 한편으로 복음적인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 복음적인 내용을 통하여 죄와 비참한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 속에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사실이 말씀 선포 속에 담겨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해 들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을 때, 그분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에 관하여 들을 때 자연인은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듣고 그리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관한 복음을 들어 자신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거듭남의 순환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강조했는데 그렇다고 선포되는 말씀만이 말씀은 아니죠.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신앙서적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고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또 혹은 전도지 이런 것들도 다 거듭남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 거듭났지만 또한 동시에 성경을 읽다가 또는 다른 사람의 전도를 듣고 거듭났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고백록에서 자신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다가 회심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믿지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의 방편을 사용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라고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부지런히 참석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은혜의 방편이 매주 시행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의 방편이 시행되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웃들을 예배당으로 데려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는 또한 이미 거듭난 회중을 대상으로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듣는 회중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복음의 기초와 핵심을 항상 설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주의 설교와 오늘의 설교는 제목이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지난주는 거듭남은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오늘은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두 설교는 서로 모순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거듭남을 위한 수단일 뿐 주체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말씀과 기도 그 자체가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여전히 성령 하나님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거듭남의 주체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듭남의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다시 생각해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으로, 여기 으로는 수단이죠. 그러니 말씀은 순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역시 순환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순환입니다. 만약 기도나 말씀이 그 자체로 주체라면 기도를 하기만 하면 다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하면 다 거듭나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하면 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배당에 오면 다 그 사람들이 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수십 년 동안 교회당에 와서 복음을 들어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와 말씀은 수단일 뿐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거듭남의 주체는 분명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없이는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하심 아니고는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도구와 통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성령이 주체요, 말씀은 순환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선배 개혁주 신학자들이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라틴 말로 per verbum, cum verbo,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개혁주 신학자들은 이 중생의 수단으로서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거듭남의 주체는 결국 성령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1절에 고스란히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1절은 이 거듭남의 사역에 관하여 다루면서 말씀과 성령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으로 자신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효력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과 성령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보았던 벨기에 신앙고백서 24조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으로 사람이 중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말씀을 들음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니 지난주와 오늘의 설교는
결코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내용을 보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거듭남의 유일한 동인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고, 그 거듭남의 유일한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들은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마냥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한 거듭남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만약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 수단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이웃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에 등대인 교회는 선교사를 세계 방방 곳곳에 파송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복음의 전달자들을 보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자신의 청춘을 바쳐 선교사로 살기로 다짐하여 직접 나가서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 던집니다. 직접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을 보내는 일에 참여함으로 그 일에 간접적으로 동참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심은 바로 은혜의 방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하고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기쁨으로 이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